여행을 즐기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옷을 아예 싹 다 갈아입고 그냥 아예 본격적으로 비를 맞을 생각으로 입었고요. 비 맞는 우중 캠핑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프를 치려고 하는데 타프를 칠 수 있겠죠. 작정하고 비를 맞으러 와서 그런지 기분 너무 좋아요. 가지고 나온 우중 캠핑이에요. 또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장마철에 지금 한 거의 3주 가까이 한 달 내내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이런 날에 해보지 또 언제 해보겠어 라는 생각을 비가 많이 와도 꼭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고요. 올 거면 비가 더 많이 와버려라 하고 예상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줘가지고 너무 좋아요. 오. 이제 떨어지면 이제 큰일이다. 단발사.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짠. 인사해. 그를 아 무서운데. 어떻게 짜야 돼? 아 어떡해.
아, 안 되겠다. 와우. 우와, 뜨거워. 어, 얘 진짜 잘 익었다.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아침엔 뭐다? 라면이요. 어제 라면 먹고 자긴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뒷백에 넣고 다닌 라면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오늘 먹어버리겠어요. 안 되겠어. 먹을 거야.
비가 조금 덜 오는 상태에서 일단 무사히 철수를 하긴 했는데 이제 뭐 남은 일은 장비를 말리는 일만 남았겠죠. 이때 아니면 즐길 수 없는 우중 캠핑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남은 여름도 잘 만끽할 수 있게 또 잘 보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, 여러분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